네, 안녕하세요. 리스퍼입니다. 오늘은 윙건담을 개조를 해봤는데요. 네, 윙건담을 개조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은 이 윙건담을 어떻게 개조를 했는지 설명을 해볼거예요. 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 상태가 좀 안좋거든요. 그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를 빼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베이스는 MG 윙건담 EW를 사용했고요. 보시면 이제 군데군데 이제 거의 HG 유라벤 건담의 파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도 유라벤 건담 파츠를 많이 사용했고요. 또 빌드 다이버스에 있던 부품을 사용했고, 또 이제 이거는 구독자분께서 주신 이 파츠를 사용을 했거든요. UC라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건담 파츠들 중에서 몇 개 쓸모가 있어가지고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만들던 남은 이제 100분의 1 건담 발바토스에 그 사이드 스커트 이 부품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 겁니다. 네. 그 부품이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개조를 했고, 또 이제 하다가 만들다 보면 사이드 스커트나 아니면 뭐 옆에 등등 이렇게 남는 파츠들 있더라고. 윙건담 파츠를 제가 잘 이용을 해서 여기하고 가슴 부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뒤 한번 볼까요? 백팩? 네, 백팩은 뭔가 좀 심플하죠. 원래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있던 부분이 밑에 있어야 할 부분인데요. 그럼 위로 옮겨졌고요. 이거는 집에서 보다가 집에서 찾게 되었는데요. 이게 MG 스트라이크 건담인지 프리덤 건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품을 장착을 시켰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사이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무기는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요. 네, 이 무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홈이 이렇게 이제 홈하고 딱 맞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좀 갈아줘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무기를 수납하도록 장착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해두었고, 원래는 여기 이제 날개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두 군데 보이시나요? 이 구멍? 이 날개가 이렇게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네, 제가 따로 이제 빼놨거든요. 많이 망가지기도 해가지고 그래도 쓰기는 좀 힘들겠다 해가지고 빼놨습니다. 일단은 컨셉은요, 뭔가 윙건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날렵하던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은 날렵하지 않고 딱 지상형에서 좀 사용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육덕한 그런 이제 몸집을 가지고 있는 친구며, 또 이제 강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강한 활용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그냥 일반 총알은 거의 다 막는 형태의 그런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방어력이 매우 강한 느낌으로 만들었고요. 방어력이 강한 만큼 무게도 좀 많이 나가가지고 뒤로 이렇게 쓰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날개 파츠로 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지지대처럼요. 안 하면은 네, 쓰러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친구는 윙건담의 변형 형태, 비행기 모드 그런 거를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형이나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이번에는 외형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날개 부분 그리고 여기 머리 부분, 머리 부분부터 먼저 좀 볼까요? 외형 머리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머리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UC라는 이제 제 구독자분께서 주신 이 파츠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만든 파츠 같습니다. 아, 참고로 이 파츠는요, 벤시 노른에 있던 그 방패 파츠인데요, 이걸 좀 제가 잘라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 날개를 제가 이제 빼고 이렇게 개조를 시켜줬습니다. 하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슴이 매우 두껍죠? 단점이 있습니다. 코피트를 못 열어요. 그게 큰 단점입니다. 네. 하고 또 이제 보시면은 이게 어깨가, 제가 이제 어깨를 만들 때 좀 많이 이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어깨를 만들 때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절도 이렇게 위로 해서 이렇게 이중관절 비스무리하게 해서 위로 쭉 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보이시나요? 계속 올릴 수 있고 접을 수 있고 하도록 만들었고요. 사이드 스쿼트 보시면요, 여기도 제가 이렇게 다 잘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리는 것도 편하고 옆에 사이드 스쿼트도 위 올라가는 것도 편하고 옆도 부스터, 요 밑에도 부스터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덩치가 큰 만큼 스피드도 조금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부스터도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이제 방어도 좀 되게 만들었고요. 또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고 뒤에 보시면요, 날개가 이제 두 개밖에, 원래 네 개인데 두 개만 있으니까 좀 편한데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좀 안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인데 여기를 좀 잡고 이렇게 하니까 늘어나더라고요. 제 것만 그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구판이어가지고 그런지 좀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하고 빔사벨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뭐 되어 있고 밑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무릎 관절도 손쉽게 이렇게 움직이고, 네. 팔도 움직이고, 목도 살짝, 네, 살짝씩 움직입니다. 사실 이 뿔이 망가질까봐 제가 몇 번 움직이다 부셔졌거든요. 보시면은 가슴뿔하고 머리뿔하고 닿아서 계속 망가지거든요. 이 가슴뿔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대충 이렇게 외형도 좀 봤고요. 관절도 어떻게 움직이나 좀 봤습니다. 이번에는 무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일단 심플하게 먼저 여기 날개 부분에, 아이고, 네, 날개 부분에 있는 빔사벨. 네, 빔사벨은 그냥 일반 빔사벨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빔사벨 있고요. 또 윙건담 하면은 게틀링이죠. 게틀링, 여기 이렇게 어깨 부분에 게틀링도 있고요. 네. 반대쪽도 열어집니다. 네. 반대쪽도 열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요. 이제 팔쪽, 이제 팔쪽이 이렇게 톰파처럼 해가지고 상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쉴드를 원래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쉴드를 만들었는데 좀 이제 장착하기도 힘들고 망가져가지고, 네, 어쩌다 보니까 장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망가지기도 했고요. 장착하려고 하다가 망가져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또 이제 대신에 이렇게 제타 건담에서 나온 이 빔라이프를 개조를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을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습니다. 수납도 당연히 가능하고 손에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납을, 아이고, 이걸 좀 위로 올려줘야지 수납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수납이 가능하고요. 무장은 이게 끝입니다. 이제 비행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비행 형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비행 형태는 그냥 간단해요. 솔직히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겨우 됐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역각으로 이렇게 역각? 비스듬하게 이렇게 꺾여서 다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리를, 일단 허리를 좀 빼주도록 할게요. 이게 날개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자, 네. 다리를 역각으로 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차이점이 보이시죠? 네, 이거하고 반대쪽 다리하고. 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역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무릎 파츠 내려주고, 다리 파츠 내려주고, 네,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네, 한 다음에 팔 파츠 먼저 해줄게요. 팔은 그냥 냅둘까 하다가 아, 그건 좀 별로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짜잔 하고 팔은 냅두고 이렇게 냅둔 상태에서 날개 좀 펼쳐준 다음에 이렇게 날개를 꾹 눌러서 사벨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고 톰파 보이도록 해준 다음에 좀 내려주고요. 이제 여기서 그냥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넣었었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돌려서 뒤로 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완성이 됩니다.
아 맞다 맞다 이거 장착 안 해줬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빔까지 장착을 해주면은 완성이 됩니다. 조금만 뒤에서 볼까요? 밑을 보면 안 됩니다. 네, 항상 밑을 보면 안 돼요. 의외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행 형태도 잘 만들었고요. 부스터도 여기 하나 둘 셋 넷 밑에도 이렇게 달려 있지 않네. 발에는 달려 있지 않네요. 네, 그래도 여기 윙에 부스터도 달려 있고요. 잘 만들었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보시면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신가요? 저는 이 윙 상태가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날아다니는 그런 비행기 모드, 네,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은 간단하게 윙건담 개조한 거를 이제 소개를 한번 시켜봤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건데요. 네, 단지 이게 어깨만 색깔이 좀 안 맞을 뿐이지 다른 거 보시면은 색깔이 그나마 좀 잘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색만 하면 더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10점 만점에 한 8점 줄까 합니다. 일단은 여기 어깨 부분만 이제 색깔이 안 맞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원래 날개 있었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다 뭘 둬야 되는데 아니면 뭔가 좀 추가 파츠를 놔야 되는데 제가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좀 이제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또 이제 맞는 파츠들도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좀 이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것도 안 둬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 단점 하나 더 있네요. 네, 이게 파츠를 이것저것 많이 두다 보니까 무거워져가지고 지금 많이 무거워졌네요. 그래가지고 뒤로 좀 쏠리기도 합니다. 네, 그게 좀 단점이긴 하네요. 네, 됐다. 하지만 단점을 보완할 게 이 날개입니다. 이렇게 지지대로 이렇게 지지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스퍼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굿나잇.